뭐 제보가 왔네요. 뭐 어떤 서포터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거든요. 공팟에서 서포터하기 족같은 이유. 영상을 한번 봐야 되나? 케어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뭐라고? 도화가님 저 패턴 케어를 안 하면 장 딜러 뒤지라는 거이. 장 뒤지세요. 케어 해줬잖아. 힐 구슬 줬잖아. 카운터 쳐줬잖아. 공부포도 다 넣어놨잖아. 그럼 기믹은 누가 해? 케어 해주면. 케어 그래 케어를 해주면 기믹은 누가 해? 제 생각은 이래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빨간불로 가놓고 차에 치여놓고 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자기가 지금 빨간불에 건너간 거잖아. 근데 아 왜 녹색 어머니 안 해주셨어요? 왜 녹색 어머니 초록불 안 해주셨어요? 이 얘기잖아 지금. 아니 근데 몽지가 근데 패턴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헬 하듯이 하신 거 같은데? 여기가 헬이야? 그리고 야 몽지도 패턴은 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반 기믹도 좀 성공하든가. 아브에버를 못 고쳤네. 저것보다 다른 패턴에 케어하는 게 디각이 더 많은데 아브의 첫 패턴 케어 안 되는 건 거의 국누림 조합. 연병 똥 싸고 있는데 뭐 하는 새끼지? 저걸 서포터 탄다고? 그냥 뒤지세요가 존나 사이다네. 근데 저 패턴에 뒤질 수 있는 거임? 아픈... 근데 저도 아픈 건 처음 보네요? 죽는 건 아예 처음 보네? 어? 또 뭐 이 패턴에 안 감아줬다고 욕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 패턴에 케어를 안 해줘서 욕했다던데요? 근데 있잖아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패턴 때 이제 케어를 한다고 쳐. 이 패턴 때 다음 패턴은 또 딜할 만한 패턴이 안 나오나? 그 다음 상황은 더 위험한 패턴이 안 나오려나? 자기 필요할 때만 왜 찾는 그런 느낌이 강하지? 맞을 거면 워로드 디트 하면서 하시든가. 덧글 달면 싸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다르네요. 글쓴이는 카운터를 먼저 쳤고 선생님은 카운터 치는 공보프를 먼저 올리셨는데 이후 광시가 쿨이었다고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마틴 때 딜러드 케어해줄 자신이 없다고 하셨다가 싸움 난 거 아닌가요? 암흑 패턴 연산을 올려주신 것도 선생님이 카운터 체크를 못하셔서 패턴이 나올지 서있다가 맞고 넘어지고 케어 못하고 그때도 공보프 위주로 올리시는데 누우셨기에 공보프 올릴 타이밍을 놓쳐서 케어 타이밍에 버프를 계속 올리시는 것 같거든요. 위로뮤가 있는데도 안 감아준 거고 이런 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나오는 것도 케어가 안 된 그러면 사면 입장이 좀 짜증날만 합니다. 근데 공법 평균 알텐데 아 근데 뭐야 하더네 장난하냐 케어해야지. 여기는 바드가 충분히 케어 가능한 상황이고 저기 도화가는 조우의 버프에 아직 다 못 넣은 상황인데 케어를 바랬다 병신인 거고 솔직히 선생님이 앵컨 첫 주에 어떻게 깨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영상을 봐야겠는데요 이 링크를. 이거 잡기 걸렸죠? 아 잡기 걸렸는데 블레이드가 딜하다가 쳐맞은 거네? 바드 지금 멀리 있으면 이때는 안 붙는 게 맞지 않아요? 내 파티 서포터가 지금 옆에 없고 지금 다른 상황이 처했으면 약간은 조금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도 케어를 제대로 못했나 맞으라고 죽었나 생각이 들면서 또 한소리 하고 재챙까지 한 거. 버프가 광시곡은 있었네? 아 광시곡을 땡기고 있었네 이미? 이게 그 블루베리 저게 다시 돌아오잖아. 돌아올 때 그 경로에다가 저는 광시를 까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 돌아올 타이밍에 광시를 먼저 써버리셨네. 이러면 결국엔 다 참았지. 근데 피할 건 피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서포터의 케어가 좀 아쉬운 건 맞는데 이 장면만 봤을 때는 근데 피하면서 리퐁 이런 상황에서 맞딜을 하시는 걸 케어를 못했으니 해본 적도 없고 해야 하나 인정해주셔서 저번 주에 깼었어. 이거는 이거 와 이거는 케어해야 돼요. 이거는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 때는요 검은 레이저 때는 내가 붙어서 케어해야 돼. 없으면 없다고 핑 찍어야 되거든요. 케어 스킬이 없으면 이때는 빼야 돼. 수연이 있었고 광시 있고 위놈이 있고 자 이때는 케어를 해줘야 돼. 이거는 케어 못하셨네 바드님. 이거는 내가 숙련도가 더해져서 그 겁나 무서 암흑장판 레이저 패턴 시작했다 주위 피격한 후 써놓은 건데 내가 이거 시작하면 피하는 거 잘 못한 그때 맞딜하시길래 자 케어 못할 것 같다고 얘기야.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병신. 왜 욕을 해? 그냥 네 수준이 전나 낮은 거니 저도 몰라서 알려주면 그냥 배워. 모자라네 유튜브. 근데 첫 주차이기도 하고 바드님도 솔직하게 아쉬운 건 있죠. 그리고 이 패턴 때도 뭐 이 패턴은 무조건 케어하는 게 맞아. 근데 바드님도 뭐 피드백을 했죠. 리플도 돌려보고 해줄 자신이 없음. 첫 주차에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말을 그 이후로 귀시 왔대. 심지어 뭐 보복운전이야 이거? 와 보복운전이네 완전. 쫓아와가지고 와 저거에 죽는 사람 처음 보네. 딜부족 레이드인데 저때 감아주면 좋지. 근데 공팟에서 폼 믿으면 안돼. 헬부도 저 패턴 똑같이 하면 똑같이 지짐.
헬브는 딜러 3명 중에 3명이 싹 다 젖대 백에 기어 들어감. 케어 스킬이 없으면 없다고 콜을 해줘야 할 정도임. 별개로 헬브도 조우 첫 패턴은 위험한 건 맞지만 난 솔직히 헬브랑 다르다 생각함. 헬브는 조우시 보스가 멀리 소환되고 플레이어가 보스 쪽으로 달려가는 길에 이미 패턴이 시작되고 있고 딜러들은 제각각 이동속도 다르게 첫 패턴 알아서 피하는 게 공률이고 조우 저가 패턴 덕분에 보스가 내 미리 핵은 안치기 넣어둘 수 있고 광염이 누를 시간 충분하다 생각하다고? 아니? 안 되던데? 제 영상 보여드릴까요? 느려요. 그래서 천상 용맹 아리아 쓰고 나서 옆에 카운터도 의식을 했거든요. 아까 상황이랑 똑같네. 나는 이거 지금 케어를 이미 수연이 8초 피해 감소 다음에 쉴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내가 우겨놓고 나서 이제 공부풀 넣은 거야. 나의 계산은 일단은 아리아 갖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 그리고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서로 이거 우리 지금 케어 힘들다고. 이거 우리 다 버프 올릴 거니까 패턴 같은 거 좀 잘 좀 조심해달라고. 그리고 하나 괜찮은 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공각이 있죠. 공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케어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미 결론을 지은 거야. 이 상황에서 공각도 있으니까 광유미 누를 시간은 충분하다고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제가 바로 반박해드렸습니다. 광미호 감아달라고 하는 패턴이 머리 맞냐. 레이저 감아줘야 하고 이것도 감아줘야 하고 몽환의 낙인 때 감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구슬 툭 튀어나올 때 감아줘야 하고 블랙홀 저가 때도 감아줘야 하고 없으면 맞아주면 죽겠다라고 피해야지 맨날 다 강력했니? 이렇게 해서 사고 난 거잖아. 이게 명문이에요. 명문. 니들 다 쳐맞고 하는 거 좋아. 근데 뭐 다 감아달래 되겠냐고. 기본적으로 광미호래도 쿨타임이 있고 또 다른 스킬도 우겨놓고 해야 되는데. 나 몽쌤인데 저거 몽지가 잘못한 거임. 애초에 미련 해보고 딜해야지. 역시 팩트는 몽쌤. 아니면 제가 몽지 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방송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이거 패턴 지금 제가 위에서 좀 이거 영상 혹시 보셨을까요 혹시? 아브엘 할 때도 저거 보통 근데 거기서는 근데 콜을 함. 왜냐면 디콜을 웬만하면 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면은 저거는 안 하는 것도 괜찮음. 이게 근데 개개인별 스타일이라서.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패가 좀 더럽잖아요. 그쵸? 쌀패랑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저도 서포터를 키우니까 서포터 시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까다로운 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딜 각을 열어주는 건 오케이인데 어차피 저기서 아 근데 이게 아니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저런 거는 했을 때 다른 걸 감아줘가지고 강제로 딜각을 만들어주는 거보다는 확정일 때 안전하게 더 딜각을 열어주는 케어형 방식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해요. 이 죽은 사람도 리퍼잖아요. 리퍼가 이런 플레이 해도 괜찮을까요? 리퍼 또 체방도 약해서 바로 하면 죽을 건데. 아니 저거는 애초에 근접형이라서 틱당 담아주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체방 딸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 체방 딜러여도 저거는 풀틱 담아주면 무조건 죽거든요. 저거는 근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 아니면은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역시 몽쌤이십니다. 저는... 몽환의 지배자 대표로 아니 뭐라는 거야? 말씀해 아니 나 방송했는데 왜 나한테? 전 다시 방송으로 와볼게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지럽네. 알겠습니다. 자 몽지 대표 의견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의견은 저희와 관련 없고 몽지를 따신 또 리퍼를 또 대표하는 우리 또 쭈니마루님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별개로 저 패턴 수준에선 저거 감을만 했는데 힐은 또 왜 쓴 거고 어차피 두 명 이상 실패면 알까라도 누군가 포션 먹어야 됨. 저가 실패 디버프는 아부 내려올 쯤 거기 쓴데 환문은 왜 쓴 거고 뭐 전율 상황 모르니 첫 번째에 지랄했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한 게 하다만 강서부터가 프레임 낭비 전라해서 케어 안 간 게 팩트 같은데 그냥 저 단편적인 것만 봐도 3-4-5까지 케어 얼마나 안 가겠지 짐작도 안 감. 아니 케어를 뭐라도 해보려다가 뚫린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스킬 사용과 무빙 동선 봤을 땐 그냥 케어할 의지가 없어 보임. 이건 좀 문제 같음. 얘 아이디 까라고요. 혹시 1640 뿔마다인가요? 저게 맞딜 패턴인지 딜러가 알려주지 않으면 공파탄 있는 서포터가 어떻게 함? 당연히 옆구리로 피해서 카운터 치려고 시선을 양 옆구리에 쏠려있는데 가운데 딜하는 우리 팀에게 실드를 씌워준다? 그게 더 프레임 낭비지. 어차피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말도 나는 약간 공감이 가는 게 모르면 좀 알려주면 안 돼? 물론 계속 알려주고 피곤하겠지만 네가 그 판에서 이 서포터를 만났으면 너의 더 베스트 플레이 왜 플레이를 만들 거면 콜 해줘야지. 사전 협의를 해야지. 아까 몽쌤의 의견 들었잖아요. 쭈니마루님의 의견처럼 그런 플레이면 좀 더 이때 케어 좀 좋다 미리 얘기라도 해주라고. 뭐 얘기하는데 뭐 돈이 들어? 캐시템으로 사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첫 주차 2주차에서 서포터가 얼마나 더 잘하길래 그 좀 알려주면 좋잖아. 다들 지금 부족한 시기이고 다들 숙련도 깎는 그런 시기인데. 저 패턴 개꿀 맞
악뜰 패턴이지. 진도가 아예 생트라인지 상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생트라이면 공대장이 잘못했지. 님 말대로는 모르니까 그냥. 근데 상부를 이상 진도에서 맞들 패턴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면 상부를 왜요? 우리는 다크경방으로 가서 저런 퍼놓으면 정글가리 해버린 걍. 누가 봐도 카운터 치는데 리퍼가 뺏겨서 그냥 죽는 중인데 여기서 뭔 무빙을 보고 미레네를 감는다고 한 거예요? 카운터 치는 중 이미 죽었는데. 님보다 하지 먼저 겜. 나 세컨클라데인데 나보다 먼저 깼으면 연락해라 통합기코 라데 전용방고. 근데 애초에 조우하면 딜버프 올리느라 케어 살짝 비는 건 당연한 건데 냅다 투우소 마냥 달려가서 딜 박으려다가 패턴 맞고 죽는 게 더 문제 아니냐 리을리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조우하자마자 그렇게 막 오픈 딜 타임 완전 딜각도 딜 찬스도 아닌데 무슨 불 나방 마냥 막 그냥 달라들어. 전구에 막 불 켜지는 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하고 참았고. 아 씨발 왜 케어 안함? 이거 아니에요? 저거 실패한 애들 케어할 필요 없다니까. 저거 힐 하나 깐다고 포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두 명 이상 실패라 포션 무조건 한 명을 먹어야 돼. 환문 말했잖아. 아부 내려올 때쯤 풀린다고. 그게 프레임 낭비라고. 이분은 그 프레임 낭비? 그 얘긴 것 같네요. 그 옛날에 프레임 단위로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맞아. 카멘 이가문 때 그 장판 아파가지고 그것은 프레임 단위로 피해야 된다. 하 씨. 지나가던 리퍼 유저입니다. 방금 그 패턴 왼쪽 옆구리에 서 있으면 갈증이든 달쏘든 스킬로 이동하면서 백 잡고 바로 딜각이 할 수 있습니다. 쉴드 없는데 냅다 백으로 가는 거 그냥 리퍼 못하는 거 같은데 쓱. 지금 이 사람 그 제로 환기치좀님이 계속 지금 WW 걸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자기가 올린 거야? 아 도화가야? 아 로아플린. 예, 예 무슨 일인가요? 아 로아플린도 몽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 몽지 있죠. 저 원래 뭐 제 생각을 소신발언 많이 하긴 하니까. 아 그럼 한번 시원하게 소신발언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딜러가 숙련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직업에 대한 숙련이라면 케어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 후에 딜각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사전 합의가 안 돼 있는 이런 공방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그쵸. 케어가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게 보이면 맞딜을 하고 케어가 안 들어와 있으면 카운터 저거 치러 가고 그냥 옆구리에서 딜 짤디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역시나 또 그 몽환의 지배자 대표로서 이렇게 또 그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아플린 끝나고 또 연락 드릴게요. 로아플린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뒤에 거는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능조 없고 밑줄 찬조 뭐 부족해서 서포터들을 오지게 쳐맞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딜러는 완벽한 프레임 단위로 다 딜 넣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상부상조 하면서 함께하는 협력 레이드인데 좋게 말하면 서로가 좋은데 굳이 저렇게 띠껍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사실상 포 카운터 6위가 맞는 것 같은 이게 합의가 안 된 플레이잖아. 그럼 이제 남은 딜러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딜러들이 자기들 딜 넣을 거 하면 누가 또 카운터 쳐? 이게 아직은 이게 합의가 안 된 그런 플레이야. 이제 2주차예요. 오늘 날짜로는 10월 4일이면 저희 또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있거든요. 둥글게 여러분들 둥글게 우리 서로 얘기하자고요. 둥글게 본인은 서폿 못해서 라데님이랑 코롤라 방송 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같이 다니는 딜러가 말 예쁘게 해줘서 딜러 레벨 구간별로 맞춤 서폿 다 키웠다. 서폿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서폿은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서포터들은 이런 케어에도 그런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근데 말 예쁘게 해주면 많은 서포터들은 그러면 같이 또 다음에 또 같이 우리 숙제가 이렇다니까. 우리 서포터들은 나 몽쌤인데 잠깐 몽제가 잘못한 게면 애초에 미리 내고 딜 해야지. 몽쌤의 의견 잘 들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많은 몽쌤들의 의견을 잘 충고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포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서포터 너무 뭐라 하지 마. 그러면 끝!